일단 통발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가 1번 구역입니다. 1번 구역이고 저기 오른쪽에 나무가 물에 잠겨 있는 곳, 저희가 2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1번에서 통발을 던질지 2번에서 통발을 던질지 굉장히 고민이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통발을 한번 던져보죠. 많이 잡혀라. 통발 건지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물이 굉장히 차요. 날씨가 별로예요. 뭐가 들었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통발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얼룩동사리만 들어왔어요. 이게 우산통발이 신기하게 얼룩동사리들이 엄청 잡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도 조금 따뜻하지긴 했지만, 자, 얼룩동사리. 그리고 여기도 제법 큰 얼룩동사리가 있네요. 오, 크다. 얘는 좀 진짜 큰 것 같아요. 얘는 수컷인 것 같아요. 출수공이 없는 거 봐서는 컷 물고기로 보입니다. 오, 제법 크다.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물고기들이 통발 안으로 들어가 주네요.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리TV였습니다.